보나요? 제트 보나요? 제트 맞아 보고 있는데 더 제트 D 빼고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저희 푸드컵이 드디어 여러분들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조추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 팀까지 다 배정을. 오. 오늘 다 끝내도록. 그게 꿀잼이죠. 네,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세 번째, 이상호. 오. 사실, 야. 대단한 게 뭐냐면, 이상호가 이제 피파에 완전히 이제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기로 네. 랭킹의 300등 때까지 진입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 뭐 제트디 원투리가 더 제트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신 말씀 보면 전개도 좋아. 맞아요, 맞아요. 예, 수비도 잘한다. 변수가 있는 게 사실 LN 반페르시 금카, 방탄 호날두 금카 이런 걸 쓰다가 갑자기 미국 국대 걸리면 좆될 수 있거든요. 알티도 형님 이제 예, 맞죠. 또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본인의 팀이 아닌 진짜 랜덤으로 뽑히는 국가의 팀을 써야 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또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귀추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잉글랜드 한번. 와, 기대도 아니 만나보겠습니다. 와, 팀 좋다. 와. 베컴의 이거 이상호가 잡으면 이거 진짜 상호가 하면 약간 좀 중거리도 잘하고 하니까 그쵸. 스토리가 좀 생기죠. 베컴도 있으니까. 베컴. 여기 만약에 잉글랜드에 이상호 걸린다? 베컴 들어있어요. 맞네. 여러 가지 또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 은바페 그리고 피파 온라인에 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는 BJ 이상호까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씨 어떻게 좀 긴장 많이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현장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을 또 알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모르세요 이 명은? 조금만 네? 보여드릴게요. 상호 씨 그 본인 컴퓨터 아니잖아요. 좀 괜찮아요? 키보드도 아예 안 맞고 모니터도 안 맞고 이거 막 본체도 안 맞고 아예 지금 너무나 안 맞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보험은 사실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네. 맞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모든 플레이어 중에 제일 하남자 같았어요. 진짜 겁쟁이 그 자체. 네. 네. 그쵸. 자, 짧은 패스. 그럼 좋아요. 아까 진짜 잘했거든요, 연습할 때. 무서울 정도로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정훈 씨도 졌다면서요? 네, 진짜 진심으로 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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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작부터 제트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진, 시크. 아하. 자, 피파 300등의 이상호 과연? 무니가 케인에게 빼줬고. 오! 와, 여기는. 오! 어! 실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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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레이킹이야! 아! 거의 PK 위치였거든요? 야, 이상호, 이번에 저랑 PK 위치 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봐. 번하죠. 제트디. 하죠. 우와! 이상호! 야 이상호 역시 젠바 제트디! 제트디 장인이에요 진짜! 자 캠이 거기가 아니고 저쪽인데 지금 앞에 있는 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캠 두 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쪽 캠인 줄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호! 어? 발목 돌리기! 어? 캠벤! 어? 여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여긴 안 불었어! 한 명 때려 눕혔고요. 자 네드밴드 넘어져 있어요. 어? 오른쪽! 한번 참고! 케인! 짧은 패스 연결. 오 상호 전개 잘해. 오 근데 전개 네. 좋아요. 베컴 왼발. 백업. 왼발도 올리죠. 베컴. 밀러. 밀러도 크로스 좋고요. 오. 페이크. 이시 드리블. 케인. 워커. 워커 안 때리죠. 케인 길이. 아 잘한다. 자 중앙. 네드베드. 지금 잘 만들어요. 자 네드베드 제트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머릿속으론 네드베드 나도 제트디 왼발 아! 네, 진짜 예의 바른 사람들은 상훈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랩터 안쪽업 루니 루니 디디 씹힌 건가요 이거는 그쵸 이거 디디가 지금 씹힌 이거 벌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낮에 했을 때 진짜 잘했어요. 진짜. 윙백이 있는데 윙백을 좀 활용 더 해야 될 것 같고 같거든요. 잠깐만. 와, 웃음이 좋았어요. 다행히. 은바페가 뭐야 이거? 은바페가 완벽하게 지금 수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자, 나왔습니다. 백업 퍼터 있을까요? 왼쪽. 있죠. 퍼터 있습니다. 측면. 와! 백업. 어, 보나요? 제트디. 보나요? 제트디 맞아. 보고 있는데. 더 제트디. 아, 이상호! 이상호는 역시 백범이었습니다! 야,
제트디. 거기 아니라 왼쪽에 있다고 이 양말아. 거기 맞아. 거기 맞아. 거기 맞아. 거기 맞아. 거기 맞지. 진짜 긴장한 거야. 오, 뭐지? 어, 뭐 하는 거죠? 어, 셀카? 아, 제 등장을 보고 있습니다. 와, 역시 인류입니다. 코디맨도 수비 다 아주니까. 뭐? 어,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합니다. 오늘 캠 공개도 발목 돌려버리기. 팬분에게 네. 정중한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확실히 신사는 신사고요. 신사는 신사고요. 사원이 팬이라고 외쳐주면서 여기서 무승부보다는 무언가 승부를 내야 되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 두 선수도 모두 약간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력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시간대가 뭐가도로 잡아들고요. 제라. 루니 어이구 디디. 두 선수에게 한 번씩 공격 기회 있는데 아 저게 안 돼요. 자 맞고 가나요? 측면 오히려 이거 자 음바페 지금 유종 해설에 방향 표정이 좋지 않은데 와 따고리 이상호 이걸 막았어 막고 나서 표정이요. 와서 채팅창 보시죠. 괜찮아. 우리가 괜찮아. 나락은 아니고 중나락이야. 중나락. 그게 아니오라. 제가 저런 키보드를 처음 써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키보드를 가져와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안사원 그리고 이상호의 경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를 상대로 어떻게 좀 준비를 좀 잘하셨나요? 아니 근데 첫 경기 때 경기 보니까 네. 아 이게 2티어 경기가 맞나 약간 이런 경기력이더라고요. 이상호의 경기는 약간 그럼 티어로 보면 몇 티어 정도의 경기력이었나요? 한 3티어 상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잠깐만 이상호 씨 계세요? 더럽게 건방 드시다 더럽게 건방 드셔. 어? 귀여우셔 우리 상원 씨 안상원 씨. 어? 나는 오늘 질 자신이 없는데 당신 상대로. 마지막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갈게요. 아 형 또 멋있는 ZD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건방 같은 경우는 제가 베컴의 ZD보다는 스티븐 제라드의 D슛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경기 준비해 주세요. 사실 팀은 뭐 잉글랜드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웨일즈도 약팀이 아니에요. 강합니다. 자, 왔어요? 자, 와우! 힐플립 한다. 자, 잉달이 나왔죠? 케인, 돌고. 우와! 이상호! 오, 표정. 아니 돼요. 아. 백업으로 ZD가 주면서 오히려 직선 힐플리 팀이죠. 이상호가 ZD만 찰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최근에는 그 하도 이제 채팅창에 상호 전개 못해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런 거에 좀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맵함 사이드 와 커팅이었습니다. 수비 예측이 좋았죠. 밀러 코스를 잡고 미리 따라갔어요. 백업 뛰고요. 지금 너무 열렸죠. 긱스. 자 초반 득점 기회 실점. 대니얼 제임스 램. 디! 와 트윈이가 역시 쓰고 있는 키에서 피파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왼쪽 사이드 케인. 오 이상호 퍼터의 이상호. 쓰리 터치 한번. 아 여기서 잘 줬고 제라드. 아 컷 맞는데. 아 이거 그냥 뒤로 찬 거는 좋은 판단이었네. 네 그렇죠. 자 안사원의 표정 많이 당황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 안사원도 지금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게 뭐 3티어 3 정도의 경기였다고 했는데 네. 자 지금 이상호가 잘 뒤로 물러앉으니까 퍼터칠 공간이 잘 안 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쓸 수 있겠죠? 이게 의도적으로 내려앉는 수비라면 이상호는 아주 네. 영리한 수비죠. 그렇죠. 베인! 왼발 조심해줘. 램지. 이러려면 중거리를 노려줘야 돼요. 안사원은 오히려 엑스. 와우! 자 이상호 전매 특허 얌생이! 나오나요? 왼발? 촉! 아! 기포 날죠. 안상원 이제 후반전에 좀 준비한 걸 또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발 뻗어서 발을 뻗었어요! 뻗으면 안 돼요! 발을 뻗었어요! 안 돼요! 오! 수비 너무 깔끔했어요 지금 거는 지금! 아, 여기 때릴 사람 많아. 제라드, 램파드, 백커! 뭐야? 이건 뭐야? 어여 잠깐만 이거! 조심해줘! 에이씨! 어? 이쪽 베이씨! 맵팜이야 맵팜! 와! 와 수비 너무 잘 됐어 지금! 아니 급하지만. 지금 살짝씩 빠져나오면서 수비 흔들게 하면은 저게 한번 커서는 꼬일만 하거든요. 이거! 왔다! 와우! 어 쓰리 터치? 자 긱스 왼발이네! 와 수비!
마운트. 오, 가주 안사원 수비가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어! 퍼터다! 아. 왔다, 퍼터야! 대니얼 제임스 결정력이 결정! 아! 자, 베일. 아. 오, 왼발. 아,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항상 뭐가! 아! 러쉬! 오, 느려요. 퍼터 처리가 느려요. 빨리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상호. 이상호 지금 짱 긴장했습니다. 아! 이상호가 1대0으로 승리합니다! 똑똑 계십니까? 똑똑 계십니까? 누가 안사원이 저보다 잘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키보드를 제대로 가져온 이상호 보고 약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제대로 부셔드리겠습니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수비와 공격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이게 바로 접니다. 영국의 이상호.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안사원은 사실 완벽히 뭔가 이 판에서 1위로 올라갈 것 같은 선수였습니다. 네. 오늘 수비를 아니 의도적으로 내려앉은 겁니까? 상대가 빠르기 때문에? 아 살짝 내려앉았죠. 아, 그냥 어차피 치고 퍼터 친다. 이거 뒤쪽으로 무르자. 이거 정확한 수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세트 한번 보나요 오늘은? 아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쓰리백이 역습을 당할 때 공간이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윙백들도 올리고 좀? 지금 침착하게 오오 템포 바꿔가면서 백업! 이거 때려! 찰리가! 오 재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역습 돼요? 케인? 아니 어디? 아 속도가 죽었어요. 오히려 죽었어요. 자 그래도 살려요. 오? 빼주고 백업? 니어? 이거 좋은 반달이었는데. 자 백업! 왔다 여기! 아하! 멀긴 했어요. 어? 루니면 루니 때리면 안 돼? 좋아. 아 기컬했어요. 기컬했어요. 살짝! 기컬했어요. 어떻게 해내느냐. 어? 오 긴데요? 오 원터치 퍼디가 자꾸 걸리는데 자 백업 가나요? 와 기컬! 와 지금 기컬 사쿠라리 여유! 사쿠라리 여유 뭐예요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키컨이 너무 정확해요. 이거 역습 돼요? 자, 역습입니다. 세페로비치 왼발! 와! 깜짝이야! 다시 한번 여기서! 제라드 결국 제트디도 중거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트디 잘 차는 사람인데 제트디 수비도 잘해요. 그렇게 더 제트디 왼발! 와! 이상 진짜 이거 인정입니다. 야, 이상은 왼발도 가리지 않고 때려버리네요. 이러면은 사커럴 입장에서도 키컨 못하죠 왼발로. 그렇죠 이제 무섭죠. 이제 무서워요. 이거 이따가 만약 물어봐서 의도적으로 키컨 보고 왼발로 때린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근데 키컨이 있었던 것 같죠. 아 그래요? 네, 키컨이 오른쪽으로 약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한 박자 늦게 뛰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상호 지금 토끼 세레머니와 함께 한 골 더 넣겠다고 두 골을 암시했어요. 토끼 상호. 깍주기 씨. 이러면 안 돼요. 뭐하죠.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지금 주문을 외치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예. 와 이상호 좋아요. 밀러 왜 이렇게 깜죽해져? 제라드 때리나요? 제트디 아 키컨 아 톡? 근데 은근히 지금 상호가 지금 수비가 돼요. 네. 상대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패스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좋은 시도긴 합니다만 자 백 제트디 컴이면 와 이상호 이래요. 자 이러면 은바페보다 득실도 나아요. 오 예 예. 그럼 이제 1위까지도 가능한 거죠? 1위까지 가능해졌어요. 잠깐 왼발 오른발 왼발이죠. 오른쪽 일단 일러 젯 아 왼 나도 제트디 왼발로 제트디 와 안했어요 안했어요. 예. 16강전도 단판이라서 제트디 이번에도 하면서 없어졌고 샤키리 거쳐서 아 스타패스를 이상호 16강 진출! 님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사실 나 진짜 뭐 세레모니도 되게 기분 나빠요. 그냥 나 편하게 했어. 아까 그러니까 사쿠로리 씨가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아직 여기에서 활약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막 내 기량을 100% 보여주면 난 오히려 그 다음 조에 2등이 나를 오히려 평가하고 나를 생각할까봐 그냥 숨겼습니다. 나의 전력을.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 말해주세요. 아까 백컴 왼발 JTD 계속 키컷 하는 거 보고 일부러 왼발로 때린 겁니까?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키프 컨트롤 좀 하니까 왼발로 때리겠다? 그렇죠 디슛 할까 말까 하다가 왼발로 착착 나오니까 싹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실제로 축구 잘하나요? 일본 잘하죠. 일본 솔직히 잘해요. 멤버도 좋고 우리나라랑 누가 더 잘해요?
야, 너 씨발 진짜. 야, 너 진짜 너 나한테 왜 그래? 아, 궁금해서. 야, 지금 몇 시?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인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월드컵에서. 몰라 임마. 자, 지금 수빈이도 화가 났고. 아, 상호 좋아요. 좋아요. 저도요. 예. 아,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죠. 네.